고 최상병 순직 사건이 안타까운 희생을 둘러싼 논란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자, 그간의 흐름을 정리하면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한 8명에 대해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최초에 보고했는데 자, 이 장관이 결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수사 결과를 돌연 경찰에 이첩하지 말 것을 지시하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박정훈 전 수사단장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합니다.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고요. 자, 이종섭 장관이 수사를 수고했다고 경력까지 했다가 번복한 이유, 그 이유가 국가안보실의 외압 때문이라는 의혹이 나왔는데 이번엔 일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VIP 얘기인데요. 자, VIP라면 대통령이죠. VIP 주관으로 회의를 하는데 군사보좌관이 이래저래 얘기하니까 군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더 낸 적이 없다. 가장 격노했다면서 바로 국방장관을 연락해서 꽝꽝꽝꽝 했다고 하길래 뭐 질책했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김대현 평론가님, 이걸 얘기한 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인데요. 자, VIP가 왜 저렇게 소위 격노를 했다라는 걸까요? 자, 우선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통화 혹은 대화에서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얘기를 다시 박정훈 단장에게, 전 단장에게 네. 전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 사령관도 VIP, 그러니까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에 참석한 바 없고 네. 그 사령관이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얘기를 다시 또 다른 3자에게 전해주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전달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사자의 목소리는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논란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는 그런 어떤 정황적인 상황 아니면 그때 상황을 좀 묘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초 중에 하나 정도는 될수 있지만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예. 옳다고 하기 때문에 이 네. 논란 자체를 가지고 마치 이 사건이 엄청난 뭐 음모와 비리와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네. 거는 좀 과하지 않나. 사실 이 사건은 최상병이 이런 수해 입은 곳에 수해 현장에서 복구를 돕다가 순직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근데 이 사건 그러면 군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이러이러한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한다라고 해서 8명의 군 장성까지 포함된 8명의 명단을 경찰에 넘기겠다라고 해서 과실치사 혐의로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국방부 장관한테 사인을 받고 허락을 이게 받았는데 갑자기 이게 항명으로 바뀌어서 지금 박정훈 전 단장은 구속영장까지 지금 친 상황 네네. 아닙니까? 저는 과거지사 어떻게 됐든 이 과정에서 뭐 대통령실이 됐든 국방부가 됐든 과실치사 혐의로 8명이나 엮는 거는 문제가 있으니 네. 과하다라고 뭐 이게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논란은 좀 다른 양상입니다. 어쨌든 이 사안이 이 정도까지 폭발력을 가지고 의혹이 재생산되고 있는 이 상황이라면 네. 적어도 국방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이 정권 차원의 대통령실 차원의 문책은 예. 이제 불가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네. 듭니다. 예. 또한 가지 기시감이 드는 것은 이게 이제 비단 군 안에서 일어난 일뿐만이 아니라 과거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검찰에 재직할 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권력이나 정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더 우선시하는 한다라고 했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네. 얘기인즉슨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원칙과 소신, 뭐 철학, 뭐 이런 걸 지키겠다라는 입장을 취했고 그게 어찌 보면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을 상징하는 모습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죠. 자, 이 박정훈 수사단장 같은 경우도 만일 본인이 원칙과 소신, 철학을 그 입각하에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박전 단장을 나무랄 수 있을까? 네. 국민은 이박전 단장을 나무랄 수 있을까? 자, 이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제가 지금 구속영장까지 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아마 국민의 대다수가 좀 납득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네. 자, 대통령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 개입 의혹에 대해서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권센터는 한발더 나아가고 있죠. 지난달 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수 있겠냐 이렇게 질책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것도 전하는 전언 아니겠습니까, 박 교수님? 그렇죠. 뭐 구체적인 그 상황은 네. 뭐 앞으로
좀 더 상황 그 사실관계를 좀 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화로 질책을 했는지 네. 아니면 뭐 간접적으로 질책을 했는지 또 질책한 적이 없는지 이거는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본질은 이겁니다. 아까도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누가 봐더라도 이 상황이 납득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아니 국방장관의 결재까지 맡아서 이미 사인이 났고 수사가 끝나서 뭐 사실상은 정식 수사는 아니죠. 수사를 하라고 이첩을 하는 거죠. 경찰에다가. 네. 자 그렇게 한 거를 하루 만에 뒤집혔다? 국방장관이 하루 만에 자신의 의사를 뒤집을 수 있는 게 과연 윗선의 어떤 지시나 명령 없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합리적 추론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당사자인 박대령도 본인이 사인까지 받아서 경찰에다가 넘기는 그 과정에서 뭐 윗선에서 압력이 없었다면 과연 이게 뒤집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네.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안보실 아니면 대통령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다 뭐 한 적 없다라고 오리발만 내미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들었다라고 그래요. 안보실 대통령도 간접적으로 들었고 대통령이 격려한 것도 들었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댈까?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네. 국민 모두가 다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합리적 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대통령실이 깔끔하게 털어내야 되는데 네. 지금은 뭐 사실 일방적으로 박정훈 대령을 갖다가 구속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러면서 그냥 부정만 하고 있거든요. 네. 정확한 사실관계나 뭐 예를 들어 그런 내용들은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부정만 하고 있지. 국민들이 볼 때는 뭔가 대통령실에 뭐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맥락이 보이는 거죠. 예.